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지금 이제 3, 4월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11월 달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3월, 4월 하고 또 5월, 6월 처음 시작합니다. 7, 8월 처음 시작하고 또 9월 달에 처음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지금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신합으로 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아마 지금 좀 불안하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10년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아무도 지금 공부 안 하겠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 이름은 박용덕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시기입니다. 시험 시기는 10월 26일입니다. 올해는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미 시험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미성년자든 학력 제한이든 국적 제한이든 없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하고 5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격사유, 즉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 파산 선고받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모두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복역 중이면 자격은 취득하더라도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개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4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분들이 10명도 안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도 저도 뭐 시험을 15번 이상 봤는데 부정행위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거의 그 시험만 무효하고 끝납니다. 근데 본인은 감독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확인합니다. 시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약서 쓰고 이러면은 5년간 시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합격 인원을 보면 수능 시험 다음에는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수능이 60만 명 정도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작년에 뉴스에 나오기를 34만 명이 접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34만 명이 접수했는데 1, 2차 같이 보면 2명으로 잡힌 거예요, 통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차까지 응시하신 분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8만 명.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중간에 탈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시험까지 안 보고 1차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2차 시험까지 보셔야만 됩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합격 인원이 보면은 보통 한 그 2만 명 정도 됩니다. 대체로. 작년에는 17,000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인원은 그 대략 한 2만 명 정도, 이때까지 평균을 보면 2만 명 정도, 1회 시험에 6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랬다가 2회부터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6만 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부터 2회부터 9회까지는 2년에 3천 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회 시험, 1999년도 10회 시험 IMF 때부터는 약 15,000 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9회, 10회 시험부터. 그러다가 지금까지 평균을 따지면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건 절대평가니까 합격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2만 명 정도 뽑기 때문에 약 8만 명 정도 응시를 한다고요. 보통 2차까지 응시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시험 과목은 1차, 2차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조금 이따 오늘 그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보통 옛날에는 6개월 정도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1년 가까이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처음 3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합격 수기 올라오는 거 보면 3개월,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10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총칙인데 총칙이라는 말은 2페이지 메뉴에 보면 총체적 규칙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칙이 모든 과목이 다 총칙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도 총칙 부분이 어려운데요. 시험에는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평균 두 문제 나오는 게 메뉴의 출제 경향에 보면 목적이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해마다 출제됩니다. 2페이지 메뉴에 보면 용어 정의 중개 대상물은 별표해 놓으시고 해마다 출제가 된다. 시험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가 80%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80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연역, 역사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30번 시험 봐가지고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한 번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1995년도 각회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각회. 뭐 아마 인터넷에 이게 검색해보면 각회가 일본식 한자입니다. 우리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전개한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인데 1995년도에 나오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미 25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바로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목적. 예, 목적은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두 장을 내드렸죠. 오늘 새로 내드렸습니다.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도 새로 내드린 게 뭐가 바뀌었냐면은 29번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29번. 29번 바뀌고 나머지는 순서 같은 걸 조금씩 바꿨습니다. 옛날에 자료에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다 보충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29번을 특히 그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9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지난달에는 6억 천이었죠. 이런 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프린트 내드렸으니까 뭐 웬만하면 새로 운 프린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게 5월달 시작할 때 또 새로 내드릴 수 있어요. 또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계속 바뀌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바뀌어야 이제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2차 과목은 시험 보는 중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 1번에 보면 목적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56개가 있는데 40문제가 나오는데 56개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다 기억하면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입니다. 두 장. 페이지 수로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것만 다 하면 80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은 찾아보고 틀려보고 연습을 하다가 암기할 게 있으면 9월달 이후에 해도 됩니다. 2차 과목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5, 6월달까지 1차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왜 1차가 안 되면 2차 합격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는 수업을 착실하게 듣고 예습 복습은 1차 위주로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프린터는 1번에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답이 안 나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나 국토부 직원들이나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등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잘 구별 못하죠. 그게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했어요. 사실 공인중개사가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쨌든 그 논리적인 이야기고요. 시험에 나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이라고 해야지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보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X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왜 업무가 아니고 업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온다고. 이거는 그냥 법조문 1조에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명문으로 규정된 이 말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어요. 직접 법조문에 없는 목적은 이것도 말은 좋은 말이지만 직접 법조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 제3절 용의 정리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요. 별표 3개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용의 정의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된다. 용의 정의라는 것은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를 의미하는 거지 국어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마다 각각 용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는 용어 정의가 도로법상 도로가 다르고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조문에.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 아마 공법에서도 뭐 보면 예를 들어서 2차 가면 용어정의가 다 중요해요. 뭐 기반시설이 뭐다, 건축물이 뭐다, 이 다 용어정의가 있잖아요. 자, 그럼 건축법의 용어정의를 보면 도로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그래서 공법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도로가 2m 도로가 있습니다. 2m 도로가 있고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지의 가로 세로 10m, 10m다. 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답이 얼마예요? 100제곱미터, 90제곱미터, 80제곱미터 이 중에 답이 있어요. 답은 지금 뭘 생각해야 돼? 도로는 4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2m밖에 안 되니까 도로를 4m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건축선이 후퇴돼야 되니까 이게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4m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면적이 얼마냐고요? 80입니까? 90입니까?
90제곱미터예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양쪽 방향으로 각각 1m씩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씩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우퇴해야 되니까 이거는 1m 우퇴하면 9m가 되니까 90제곱미터가 답이라고요. 만약에 이쪽에 도로 하천 철길이 있어서 후퇴할 수 없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2m를 후퇴해야 되겠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로 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한 2m는 돼야 돼. 왜냐하면 소방차는 하나 들어가서 불나면 불은 끌 수 있어야 되니까 2m는 넘어야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총칙이잖아요. 총체적 규칙이니까 이거는 계속 앞으로 이 용어를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총칙이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총칙이라고 하면 물권법 계약법의 총칙이거든요. 물권법 계약법에 계속 나오는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총체적인 규칙이다 이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 중개라는 말을 뜻은 중개. 이 사람인 자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사람들 사이에 서서 소개를 하는 걸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는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를 검색하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법상 중개는. 이법상 중개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법상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따라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이다. 중개 대상물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조금 이따가 할 텐데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개상물. 자, 그러면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1억밖에 알선하고 보수를 5천만 원, 6천만 원 받아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왜?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자동차 소개시키고 돈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이다. 중개하고 받는 돈이 중개보수잖아요.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 자동차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든 많이 받지 않든 그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그 밖의 권리가 있는데 이 그 밖의 권리가 어렵습니다.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지금 2차 과목은 1차 과목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합니다. 저당권, 담보물권 이런 말 다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도 민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 세 개,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유치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은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 물권 변동 효력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성립을 하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하죠.
법률의 규정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런 민법상 요건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중개계약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립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66조에 있습니다. 자, 이 그 밖의 권리가 그래서 어려운데 예, 그 밖의 권리는 우리 교재 9페이지에 보니까 9페이지에 보면은 9페이지 보기 전에 8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면 저당권 등 맨 밑에 박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저당권이 뭐냐면 저당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당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은 대출 브로커들이 은행에 수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수억을 먹었어요. 받아 먹었어요. 근데 마땅한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중개로 본 거예요. 중개로 봤는데 중개는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직업으로. 그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는 것은 무등록업자로 무등록 개업 공개사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 사건 번호를 보니까 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니까 96도에 1641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법제처라고 치면은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법제처 치시면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 국가 법령 정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플 다운 받아 가지고 법조문 판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판례 요 사건 번호 치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쉬는 시간에 한번 어플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계속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자격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은행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받아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개업하면 이제 매수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많이 벌까요? 매도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많이 벌까요? 물론 진실한 손님들입니다. 다 계약할 손님들이라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매수인이 더 좋죠. 매수인이. 왜냐면 매수인은 그 집 사면서 다시 대출 받으면 대출 커미션도 0.3% 받을 수 있어요. 개업공개사가 대출 알선하면. 또 법무사 소개하면 법무사가 한 15만 원 정도 커미션 줍니다. 이삿짐 소개하면 또 이삿짐 센터에서 한 5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벌기가 더 쉬워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집 살 사람 있으면 서울 중개업소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장 살 건데 공동 줄게 할 거냐 물어보면 한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럼 중개보수 반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팔 물건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부산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서울 중개업소에 전화해가지고 내 매물 가지고 있는데 공동중개하자 이렇게 하면 그 물건 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수인 데리고 있는 게 훨씬 더 돈 벌기가 쉽습니다. 자, 환매권이라는 거 다 민법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을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민법에 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환매권이란 바꿀 환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에요. 환매권이라는 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이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권 할 때 유치는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치라는 것은 위치를 딱 유지하고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거든요. 즉 유치장이 들어가면 그 철조망 안에서 못 움직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치권도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주면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 이거는 재건축 조합이 이 도급자입니다. 도급계약이거든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수급자, 도급계약 체결하고 그냥 건물 다 지으면 공사비 받기로 하고 계약하고 건물 지은 거거든요. 그 공사비 안 주면 공사비 줄 때까지는 그 물건을 유치하고 가지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집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집을 유치할 수 있죠.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도 성립할 때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양도 이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9페이지 위에 박스 판례 가보면 유치권도 이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는 판례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10페이지 2번 중개업. 중개가 가장 어려운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가 있고 중개업이 있는데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중개와 중개업.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업. 여기서는 업이 가장 중요하다. 업은 직업의 줄임말이다. 따라서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업이 되려면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교재에 그 판례가 있을 텐데 판례가 11번에 보면은 11번에 밑에 박스 참고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만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건 업이 아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 하는 게 반복이냐? 이거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4건 하는 거는 반복한 게 아니고 10건 하면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4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만 원씩 받고 1년에 4,000만 원 벌었다면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10만 원 받아가지고 1년에 그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어도 중개업입니다. 비록 한 건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고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비록 한 건을 해도. 왜냐하면 간판을 달아놨다는 것은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건 중개업입니다.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해도. 저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중개업을 하는데요. 중개업이 아니죠. 그냥 중개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뭐 밴드 이런 데 프로필 사진 그냥 중개사무소에서 모가지까지 올려놓은 의자 놓고 찍은 사진 올려놓으니까 친구들이 너 부동산 중개도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친구 거 제주도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한 달에 1년에 한 건 정도는 중개를 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건 해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 제가 등록을 하지 않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한 건만 했다면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하지만 않았다면 보수 받아야 중개업입니다. 공짜로 해주면 100건 해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중개는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아니면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 직업적으로 하려고.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와 반복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 다수.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친구, 배우자, 고모, 이모, 여친, 남친, 애인한테만 중개해 주려면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특정인은 특정인하고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 특정인하고 하려면 굳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그냥 중개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해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 취득해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시험에 이 법인데 저 법 하면 X입니다. 즉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말은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대부분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개업한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42만 명이고요. 이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지금 10만 5천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즉 4명 중에 1명만 개업했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 중에서. 나머지 그러면 1명 정도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절반은 자격증 따도 흔히 뭐 장롱면허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저도 자격증 두 개나 땄어요. 근데 저도 지금 중개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많다고요. 자격증만 취득하고. 또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세무사 이런 분들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중개업은 안 하고 그냥 다른 그 법무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거지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런 말 하면 X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격 취득한 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옛날에는 개업공개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중개업자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자, 중개업자, 청부사례업자, 사채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10만 명이 넘기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사람은 항상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경기도 안산에서 부부 개업공개사가 40몇 억을 사기쳤다. 70여 명에게. 이렇게 뉴스 못 보셨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3개동, 오피스텔 같은 거는 주인들이 일일이 안 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가지고 그냥 부동산에 맡긴다고 세입자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7천, 8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50만 원 이렇게 주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왜 월세 안 주냐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들통났죠. 40억이 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 분, 그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개업자 이렇게 해서 또 나오고 뭐 개업공개사도 나오기는 한데 이런 중개업자가 부정적 어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업공개사라 하고요.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시면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렇게 하면, 투자는 물론 해도 되지만 그냥 투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정상적으로 중개만 하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중개만 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중개만 할 것 같으면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소개하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소개, 중개만 하면 되니까. 근데 투자를 해놓으면 또 내려가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중개해가지고 벌었던 거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안전하게 하려면 중개만 하는 게
중계만 하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어요. 저도 뭐 한 10여 년 가까이 지금 중개업을 했었는데 저도 투자해가지고 망했어요. 중개업하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자꾸 돈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하고 나면 딱 그때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해놓으면 이제 막 차 타는 거예요. 이것저것 분석하고 하다가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꼭대기 이쯤 샀다가 팔아야 되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못 팔거든요. 그럼 또 여기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다시 올라갈 때 돼야 팔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시험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 이분들을 중개인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법에는 중개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너무 길잖아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쉽게 말하면 이거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종별에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있잖아요. 중개인은 자격증 없는 분도 있다고. 지금 중개업하는 분들 중에는 옛날에 하던 분들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하던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오래되신 분들 어르신들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 고용자가 붙으면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참 합격하기 어려운데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손님이 저도 손님 데리고 이게 방 구경시키러 갔는데 가보면 손님들이 묻는 그냥 한 100m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100m 이상 걸어야 되죠.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해야 되잖아요. 할 말 없으니까 손님들이 그냥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실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실장이 먼저 말을 걸고 뭐 날씨라든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좋겠죠. 아, 너무 멋있으십니다. 뭐 예를 들면 좀 형식적이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아무 말 안 하면 손님 먼저 물어요. 그 방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방은 깨끗합니까? 이런 거 묻는다고요. 그럼 보조원은 시험에 나오면 설명하면 안 돼요. 방이 깨끗합니다. 도배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손님 데리고 가는데 저는 보조원이라서 그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재수없다고 가버려요. 손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한다고요. 그 시험하고 현실은 다르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보조 격리 업무 이런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돼요. 확인 설명 못 해요. 그 국토부 6건 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무엇이냐가 법조문에는 없는데 중개 업무는 계약서 작성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소속공인에서는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회사고 법인의 임원 사원도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인의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답은 둘 다 X죠.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회사에 해당되니까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되니까 작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 6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확인 예제가 있는데 확인 예제 13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회사 아니라고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2번 1번 틀렸고요. 13페이지 그 다음에 중개업은 을의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라고 해서 X죠. 돈 안 받고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직업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무자격자도 돈 안 받고 중개만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했다 하더라도 을의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아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네요. 4번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X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기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답은 5번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5번은 뭐냐면 이 용어정의 중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해배상하는 것. 손해배상은 뭘 손해배상하냐면 중개사고만 손해배상합니다. 중개사고가 아닌 거. 예를 들면 실장이 즉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혀도 그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안 하죠. 중개사고가 아니니까 그 중개행위로 인한 사고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손해배상을 한다고. 그 중개행위가 그때 중개행위는 우리 용어정에서 말하는 중개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판단합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민법에 딱 주관적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주관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라고 보면 돼요. 다 객관적입니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요 판례가 5번 판례가 실장이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즉 집을 산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중개사무소 실장한테 맡겨놨어요. 전달해달라고. 그런데 실장이 그거 떼먹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게 중개사고냐 이 말이에요. 중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나는 돈 떼먹으라고 시킨 적도 없다. 맨날 교육시키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만 교육했는데 돈 떼먹고 간 거 그걸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그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가는 것도 중개행위다. 그러므로 중개사고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책임이 있고 즉 이제 보험금으로 그 중개사고를 배상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나는 시킨 적 없다 주장해도 그건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자,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거의 다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